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소프라노 성악가 강유경입니다. 네, 저는 17살 때부터 망막 희귀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실명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 1년 전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성악을 전공했지만 무대를 찾아서 공연을 하기도 힘들었고 마음도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당당한 성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 또 다양한 장애인들이 힘을 얻고 함께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수인 작곡의 내 맘의 강물이라는 우리나라 가곡을 준비했는데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저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양하고 많은 재능을 가진 그런 장애인 예술가들이 많이 소개되고 그분들이 또 활동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예술 무대 디디다 파이팅!